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클래식 기타 연주에 진행을 맡은 정원배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클래식 기타는 밝은 그 영혼의 소리 같다고 할까요?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포크 기타나 일렉트릭 기타는 좀 다른 영혼을 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선율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합주단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지휘자 송완원 지휘자님을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33분의 우리 합주단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금방 들으신 곡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익히 귀에 익은 음악일 겁니다. 성경에서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요 곡이고요. 다음 곡은 신과나 또 야레향 그다음에 새드 무비 등등 일곱 곡을 앞으로 여섯 곡을 더 합주로 들으시고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바쁘신 가운데 저희 공연에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공연은 플레이리스트 보시다시피 하남 별처럼 클래식과 대전 마주르카 기타 요실 그리고 광주 마주르카 기타 합주단 이게 세 팀으로 구성해가지고요. 예전부터 같이 기타 음악을 활동을 하던 분들을 헤어졌다가 다시 또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선을 보이는 그런 오늘 모임입니다. 자, 귀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축하드리러 오셨으니까 가을에 정말 가을 그리고 기타와 사람들 마음속에 힐링하시고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곡 띄워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마이크를 제가 마이크 안 잡고요. 이제 사회자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자. 예. 다시 한번 우리 연주의 담당들의 주요 실적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방송에서 핸드폰은 진동 오느라 꺼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특히 우리 카메라 후레쉬 연주 중에 카메라 후레쉬가 터지면 우리 연주하시는 분들이 악보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 후레쉬 터뜨린 것 좀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합주를 다 하시고 제가 중간에 나오려고 했는데 지금 들으신 곡은 시인과 나라고 귀에 좀 익숙하시죠?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아주 그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아가시고 마음의 힐링을 담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다음은 같이 합주로 해서 아람브라. 제가 이게 조명에 쓰니까 잘 안 보이는데 아람브라를 또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쓴 그 아바라바 중전은 그 영화 킬링핀드의 그 주제곡으로도 사용된 곡입니다. 자, 다음 곡은, 네, 다음에 감상하실 곡은 야레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혼자 멀리서 다짐하는 노래입니다. 아, 중국 노래로 우리나라에서는 주현미 씨와 심혜옥 씨가 불렀던 곡입니다. 또 귀에 익은 곡, 다시 한번 또 깊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말 그대로 새드무비, 슬픈 영화. 자, 슬픈 영화는 언제나 나를 올려줍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의 이별을 주제로 한 음악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감상하시죠. 자, 큰 박수로 한번.
슬픈 노래라는데 곡만 들어가지면 슬픈 노래가 아니죠, 그죠? 다음 곡은 더 사운드 오브 사이런스라고 사이렌 가펑크리라는 가수 아시죠? 더 사운드 오브 사이런스는 1968년 영화 더스틴 오프만 주연의 졸업의 사운드 트랙으로 수록된 곡입니다. 이 노래는 대화가 단절된 인간 소리가 물질 문명을 숭배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시고 감상하시면 더욱 감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잊혀진 계절. 합주곡은 이 곡이 마지막 곡이고요. 이제 또 중주곡이 있으니까 합주곡으로서는 마지막인 잊혀진 계절을 연주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의 아름다운 공을 열리신 우리 학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합주는 요 이천식께서 마지막으로 끝내고 이제 중주가 있습니다. 임갑수님의 일곱 분이 나오셔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해 주실 거고요. 여기 이제 다음 곡은 임갑수님의 중주는 내 마음의 강물이라는 곡인데요. 이것도 이제 한국 곡인데 한국 작곡가 가운데서 가장 서정적인 곡, 아름다운 노래를 작곡하는 분인 이수인 씨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런 문학상이 뛰어나서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이 많습니다. 동요곡을 한 500곡 정도, 가곡을 한 200곡 정도 작곡했는데 하나같이 서정성이 뛰어나고 그런 작곡가이십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 세팅되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여러분 혹시 관객 중에 기타 치실 줄 아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기 있으시네. 이 기타 쳐보셨으면 알지만 기타가 상당히 그 힘듭니다. 손가락도 아프고. 저는 배우다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다시 한번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선 이 막걸리역에서 우리 연주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네 분이 좀 오셨네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국회의원이신 이현재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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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원로소장 안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 하남 충북향원의 김진영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러서 혹시 자기 소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주로 제가 인원이 파악되면 내일은 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는 여기 한 줄도 안 차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오늘 관객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만큼 가을의 서정적인 우리 클래식 기타 연주회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요, 다 마음이 아름다우신 분들이세요. 저 클래식 기타 이 선율에 맞춰서 듣다 보면은 마음까지 넓어지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직 좀 시간이 걸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래식 기타 연주, 클래식 기타는요,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포크 기타나 일렉트릭 기타는 듣기에는 아예 끝까지 남는 게 없어요. 여운이 남는 게 없는데, 우리 클래식 기타는 듣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도 아마 가슴을 쿵쿵쿵 울려주는 그런 여운이 남는 그런 악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오신 연주분들은요, 프로는 아니에요. 프로는 아닌데, 아마추어 연주자들이신데, 동호인이라고 하죠? 취미로 이렇게 치시는데, 오늘 저도 뒤에서, 오늘 처음 듣는 겁니다. 저도 진행은 보지만, 아주 너무 수준급인 그런 분들이니까, 좋은 감상하시고요. 그 1부는 이렇게 감상하시는 걸로만 하시고, 2부 순서에는 조금 더 신나는 곡, 그런 곡이 있으니까 흥나시고 박수도 치시고 일어나서 춤도 추시고 아는 노래 나오면 또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2부에는 1부는 이렇게 감당하시는 시간으로 가고요. 2부 때는 좀 같이 즐기는 시간 이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마시고 이 아름다운 클래식 기타 연주를 이 가을에 꼭 좀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중간에 가시면요, 나중, 여기 리플렛에 있지만 나중 곡들은 아주 주옥 같은 곡들이 또 많습니다. 이분들이
많은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는 거니까요. 오늘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애기도 왔네요. 애기 몇 살이죠? 애기 몇 살? 네 살. 아, 너 금방 기타 배우겠다. 벌써부터 기타 연주를 써야겠다. 이 준비가 조금, 이게 웬만한 이런 연주장은 이 커튼을 쳐놓고서 준비하고 또 그 다음에 연주 시작하면 커튼을 여는데 여기는 대극장인데도 그런 시설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아랑으로는 돼 있는데 그래서 조금, 조금 이 순서 바뀌는데 조금 좀 애로사항이 좀 있긴 있네요. 그래도 조금 이해하시고 또 좋은 기타 연주를 듣고 가시는 걸로 마음을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미 아니신 분, 하나미 아니신 분, 어우 많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멀리서 이 연주회를 보러 오셔서 여러분들 가시는 길이 아마 즐거울 겁니다. 차가 막혀도 하나 짜증도 안 나고 이 좋은 연주회를 듣고 가시면 아마 좋은 자, 그러면 우리 임갑수님의 일곱 분의 기타 7중주, 기타 중주를 감상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합주할 때하고 뭐가 바뀌었죠? 예, 아주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의상만큼이나 아주 아름다운 연주를 해줄 걸 믿고 자, 우리 좋은 연주 해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 모르시겠는데, 저는 뒤에 들으면서 유유히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 곡 이름이 내 마음의 강물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유광준 외에 세 분이 밤과 꿈이라는 곡을 가지고 중주를 해주시겠는데요. 이분들 또 하나 뿐 같아요. 그러니까 열렬히 또 환영해 주시고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광준의 세 분 중주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방향에 스며드는 빛도 따라 슬퍼지 느껴지면서 그 틈을 헤집고 나오는 달빛처럼 못내 고요해진 그리움 가득한 내 가슴 엿듣고 싶은 마음이 샘솟아 멀리서 동이 터오면 부르고 싶은 이름 거룩함 담이여 내게 돌아오기를 사랑스러운 꿈이여 그대를 맞으러 가리라 는 내용의 곡입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찬 경례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 곡에는 뭐가 어울릴까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저는 그 생각에. 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아까 지휘하시던 그 송아름 단장님과 13분께서 중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연주해주실 곡목은 원량대표 아적심이라고, 이것도 좀 대만 노래죠. 등력은 대만 출생의 가수로 예쁘고 노래 잘하는, 노래 잘하는 줄 모르겠는데 예쁜 걸 알겠더라고요. 오래 살지 못하고 근데 42살에 죽었어요. 이 양반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국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라고 말들 합니다. 노래 뜻은 나의 마음에 나타나는 날 사랑을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이 내용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들으시면 아마 더 이 연주에 빠져드실 것 같습니다. 네, 13분이라 의상이 또 바뀌었죠? 금방금방 바꾸시네. 자, 여러분 힘찬 경례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 네, 이 곡을 마지막으로 1부 순서는 먼저 끝났습니다. 잠시 후 한 15분 휴식했다가 다음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는 좀 가끔 보니까 좋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졸지 마세요. 이 조...